깨닫고 싶으냐 한번 그거 생각해 봤어? 예, 어제 생각해 봤는데 다 이렇게 버리러 가니까 너무 두려움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올라오는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길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예. 네, 잘 생각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방법이 없는 하기는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지. 네가 할 게 아무것도 없지. 예. 그러니까 그나마 이 공부를 해야 편안해지고 내려가는 거지, 그치? 예. 니 뜻대로 한다고 해서 이제까지 된 게 하나도 없잖아. 예. 더 아파졌잖아. 예. 잘 생각했어. 예. 어떤 아픔과 고통이 와도 미움 쓰지 말아야 돼. 받아들이고 아픔도. 알았지? 아픔 올라오면 벌써 징징거려. 뭐야? 수행했는데 왜 이래? 이딴 소리 한번 확. 알았어? 예. 대답이 왜 그래? 자신이 없어 벌써. 예. 자,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돌아가신 형님 큰딸이 아, 그 자살한 형님? 네, 회식하다가 이제 타부서 팀장이 이제 차에서 성추행했거든요. 그 전화를 형수님한테 제가 받았는데 뭐 놀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담담한 아, 됐어요. 제가 이제 작은아버지니까 막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하기도 싫고 누나가 전화와가지고 야, 네가 작은아빠잖아. 네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자, 네. 네가 올라온 마음이 냉정하게 버리는 마음이지. 예. 네. 냉정하게 버리는 마음이 올라왔는데 그런 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서 얘기하잖아. 예. 가해하고 있잖아. 예. 내가 놀래야 된다고. 그거 왜 꼭 놀래야 되는데? 놀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놀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그런 뺏는 에고에 대해서 너무나 냉정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막 뺏겼다고 아프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약자 마음에 대해서 차갑게 하는 마음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너. 예. 그게 김진수거든? 예. 근데 그 김진수를 인정을 안 해주고 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가해하고 있어 지금. 그거 작은아버지가 돼갖고 헌법에 있냐 민법에 있냐 작은아버지가 꼭 나서서 성추행 뭐 성폭행도 아니고 추행이야. 그걸 뭐 엄청나게 문제화 시켜갖고 그걸 뭐가 다쳤어 몸이 다쳤으면 문제지만 그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으면 그거는 조금 상담을 하고 본인들이 해결할 문제지. 내가 그걸 뛰어들어서 꼭 해줘야 될 의미는 없거든. 책임지라고 그들이 너한테 그러는 거야. 근데 네가 냉정 내 일이 아닌데 나 이거 책임지기 싫어 그렇게 판단해서 김진수가. 네. 그치? 네. 그럼 그걸 존중해야지. 김진수의 의견을 왜 김진수한테 네가 책임지고 네가 해야 된다고 그래. 왜 그래? 왜 그러는데 넌 지금 맞다 틀리다 하고 있어. 작은아버지가 개입해서 해결해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런 개똥 같은. 야, 그 헌법에 있냐 민법에 있냐 네가 뭐 사람을 공격을 했어 뭘 무슨 잘못을 했어야 문제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그 진수에 대해서 왜 인정을 안 했죠. 진수가 그런 냉한 마음 올라오면 예. 그냥 진수의 마음을 얘기하면 돼. 작은 아버지지만 그걸 꼭 해결해줘야 된다는 보장이 법이 어딨냐고. 난 관여하기 싫으니까 알아서 해결들 하라고 딱 이러면 되잖아 누나한테도. 근데 너를 공격하는 가해자들이 전화를 받고 네가 너를 또 공격하면서 너 왜 그러냐고 김진수한테 그러잖아. 예. 왜 그래? 가해자를 보고 있는 겨 없는 겨? 가해자 자체가 돼버리네? 가해자 자체가 돼서 잘못했다고 굳게 믿잖아, 니가. 김진수 네. 잘못했다고. 네. 네 마음을 인정 안 하잖아. 김진수 마음을 인정해 주라는 얘기야. 아, 냉정한 걸. 아니, 세상에 도덕교과서야? 아니, 유부녀, 유부남이 바람나는 거 잘못이지. 하지만 그 마음은 문제가 있어. 누구 사랑하는데. 아, 이쁜데 어떡하라고. 그런 같은 겨. 냉정한 마음이. 왜 잘못된 거야? 그냥 냉정한 마음일 뿐이지. 꼭 따뜻한 마음만 있어야 되나? 도와주는 마음만 있어야 되나? 버리는 마음 쓰면 안 되나? 너 수치 주고 있어, 네 마음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걸 왜 수치 주냐면 두려운 거야. 이런 네 존재를 사람들이 알면, 네 마음을 알면 야, 김지수 저 새끼 인간미 없네.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예. 아닌 척하고 가식 떨지 마, 이 새끼야. 그냥 욕 처먹고 살아. 맞잖아? 예. 살모사가 그냥 욕 먹어야 되는 거지, 살모사는. 그런데 살모사가 따뜻한 척하면 여러분 속겠어? 아이고. 가식 쓰지 마. 살모사가 난 따뜻한 살모사야. 이빨을 뽑고 독이 없어 침대에 들어갈게. 그러면 너무 좋냐? 오히려 매력 없다고 더 지랄해. 그래도 살모사는 무서워하고 냉정하지만 동물원에 있고 인정을 해줘. 독이 있는 거로. 너는 태어나기를 살모사로 태어났는데 자꾸 지금 토끼로 꽃사슴으로. 야! 그러면 김진수 고유의 그 매력이 사라지지? 빙신아 그냥 미움 받아. 그냥 사랑받으려고. 살모사는 특징이 사랑받으면 재미가 없는 거야. 살모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미움을 써야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야. 네 운명을 받아들여 김진수. 알겄나? 네, 알겠습니다. 맞잖아. 너 미움 받을 때 너 신나잖아.
야, 너 미움이 신나잖아. 너 얼마나 부인한테 미움, 야, 부인이 행복한 거 꼴보기 싫어서 행복이 싫잖아. 내가 솔직히 얘기해봐. 부인이 우울하고 불행한 게 좋을 정도로 미움이 센 놈이 무슨. 이랬대, 결혼 초기에 신혼 때 부인이. 자기야, 너무 행복해 하는 순간 정말 죽여버리고 미움이 올랐대. 행복하면 안 되니까. 괴롭고 막 서로 미움으로 치고받고 살아야 광상김씨는 그래야 되는 거야. 싹 죽여버리고 싶고 싸워야 신이 나는 거야. 독사가 물어야 신이 나지. 독사가 애완견처럼 꼬리 흔드는 애완견은 그렇게 살아야 신나는 거고, 독사는 막 물어 제껴야 신나는 거야. 호랑이는 으응 하고 잡아 먹어야 신나고. 너는 애완견이나 꽃사슴이 아니다 이거야. 독사 호랑이라고. 그냥 받아들여. 그리고 그냥 미움을 받아. 왜 그래? 알겠어? 예.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닌 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얻는 이점이 있지. 널 안 건드려. 한번 냉정하게 네가 탁 쓰면 그다음부터 널 귀찮게를 안 해. 엄청 편해. 두 번째는 네 에너지가 그게 센 거지. 애완견보다는 독사가 세지. 어려운 환경에서는 네가 살아남는 힘이 강해. 그걸 쓰면 넌 출세해. 알아들어? 윗사람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애완견이나 호사슴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겁이 많고, 그런 종류는 무의식 자체가 겁이 많은 거야. 잠재의식이. 애완견이 겁이 많아? 살무사가 겁이 많아? 애완견이 많지. 그러니까 그냥 작게 작게 이렇게 안전한 데서 살아. 살무사는 거치게 살고. 그러니까 그 정치권이나 권력계나 아니면 높은 데 올라가는 사람은 전부 그 독한 마음이 센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막 청문회 하지 않나? 장관 한번 임명할 때. 그렇잖아. 장관 임명할 때 청문회 하면 어때? 싹 조져버려 그냥. 없는 죄도 만들어서. 그걸 다 견뎌야 돼. 다 와. 딱 견디고 미움을 싹 받고 그래야 올라가. 거기서 아이 자진사퇴. 그럼 깜이 아닌 거야. 맷집이 적으니까. 알아들어? 예. 출세하고 싶잖아. 예. 그럼 인정해야 돼. 미움받는 걸. 알아들어? 예. 자꾸 착한 척해서 넌 출세를 못하는 거야. 김준수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넌 출세해. 올라가고 싶잖아. 승진하고 싶고. 예. 네가 그거를 자꾸 애완견이라고 하는데 껴주냐? 그들의 무리에? 독사 무리에? 코끼리 들어가야 되잖아. 독이 있다는 건 권력이야. 사람을 무섭게 할 수 있을 때. 권력을 생각하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잖아. 권력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치? 죄를 줄 수 있고. 판검사가 다 그거 아니냐? 권력 있잖아. 독사가 어때? 사람을 물어서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지자유야. 그러니까 무섭지. 애완견하고 다르게 무섭지. 애완견은 사랑하지만 우습게 보이지. 무시하지. 함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독사는 사랑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만 우습게는 안 보지. 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자꾸 너를 우스운 존재로 만들려고 하니까 너는 둘 다 못 얻는 거야. 귀찮기만 하고 존재 가치는 없고 출세도 못하고. 노선을 정해. 노선을 정했어? 네. 그냥 살무사 해야 되겠지. 예. 아무리 뒤집어 써도 재미없어. 얼굴에 다 드러나 있어. 그 냉정한 거. 그치? 예.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마음이 안 올라. 이거 봐봐. 독사한테 가서 나 여기 아파 이래봐. 이렇게 까진 것 같고. 애완견한테 아파 그러면 애완견을 이렇게 해주지만 독사는 지랄하네. 내가 물으면 죽을게. 이렇게. 웬만한 아프면 아픈 거 안 느끼는 거지. 너가 그런 존재라 그래. 알아들어? 사이코패스. 예. 무슨 사이코패스야. 멋있는 존재지. 사이코패스 없는 인간이 어딨어? 다 사이코패스가 있지. 열받아. 무슨 사이코패스 멋있는 존재지 그게. 인정해야 돼. 김진수. 네. 알겠어? 네. 냉정한 김진수를. 냉정한 김진수를. 냉정하다고. 냉정하다고. 잔인하다고. 잔인하다고. 가해했습니다. 가해했습니다. 너 같은 새끼는. 너 같은 새끼는. 잔인한 새끼는. 잔인한 새끼는. 죽어버리라. 죽어버리라고. 수치주고 미워했습니다. 수치주고 미워했습니다. 잔인한 김진수를. 잔인한 김진수를. 인간적이지 않다고. 인간적이지 않다고.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인정머리도 없다고. 인정머리도 없다고. 수치주고 미워했습니다. 수치주고 미워했습니다. 나에게 미움받은 진수가. 나에게 미움받은 진수가. 버림받은 진수가. 버림받은 진수가. 아파요. 아파요. 나는 원래 이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나는 원래 이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이런 나를. 이런 나를. 더러운 놈이라고. 더러운 놈이라고.
죽어버리라고. 죽어버리라고. 너로 왜 태어났냐고. 너로 왜 태어났냐고. 병신 새끼라고. 병신 새끼라고. 더러운 새끼라고. 더러운 새끼라고. 날마다 구박당하면서. 날마다 구박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김진수가. 살아야 하는 김진수가. 너무 서러워요. 너무 서러워요. 인정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너무 서러워요. 너무 서러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진수로 태어나서. 진수로 태어나서. 행복했다고. 행복했다고. 너는. 너는. 냉정하고 잔인하지만. 냉정하고 잔인하지만. 멋진 놈이라고. 멋진 놈이라고. 강한 놈이라고. 강한 놈이라고. 너로 살 수 있어서. 너로 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행복하다고.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진수로 사는 인생을. 진수로 사는 이 인생을. 독한 살기로. 독한 살기로. 칼춤 한번 추며. 칼춤 한번 추며. 살아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진수가. 진수가. 서러워요. 서러워요. 아파요. 아파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잔인성의 살기가. 잔인성의 살기가. 납니다. 납니다. 무한한 자기가. 무한한 자기가. 납니다. 납니다. 잔인성의 살기를 인정해주면. 잔인성의 살기를 인정해. 잔인한 존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잔인한 존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잔인성의 살기를 인정하면. 잔인성의 살기를 인정하면. 잔인성의 살기도 되고. 잔인성의 살기도 되고. 무한한 자비도 된다는 것을. 무한한 자비도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마음을 분별하고. 마음을 분별하고. 집착하고. 집착하고. 거부했던 것을. 거부했던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어떤 마음도. 어떤 마음도 나라고 인정해서. 나라고 인정해서. 쓸 수 있어야. 쓸 수 있어야. 나와 남에게. 나와 남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고.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잔인한 놈이라고. 잔인한 놈이라고. 사이코패스라고. 사이코패스라고. 날마다 나를 가해해서. 날마다 나를 가해해서. 진수가. 진수가. 잔인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잔인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냉혈한이 되었습니다. 냉혈한이 되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되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나라고 인정 안해서. 그 마음을 나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날마다 그 마음 속에서. 날마다 그 마음 속에서. 괴로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마음밖에 쓸 수 없는. 그 마음밖에 쓸 수 없는. 마음의 윤회에 갇혀서. 마음의 은혜에 갇혀서. 아프게. 아프게. 힘들게 살게 한 것을. 힘들게 살게 한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내 가해자를. 내 가해자를.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나라고 인정합니다. 나라고 인정합니다. 잔인성의 살기가. 잔인성의 살기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무한한 자비가. 무한한 자비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사이코패스가. 사이코패스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자, 잔인성의 살기가 무한한 자비랑 하나예요. 그거 그건 통하지? 왜? 자, 강아지의 사랑은 꼬리 정도 쳐주는 거야. 우리한테, 그치? 그걸 안 해주는 게 미움이야, 그치? 그 정도야. 사랑과 미움의 극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근데 살모사는 인간을 물어서 죽일 수 있어, 그치? 네. 무한한 자비는 뭐야? 나를 안 무는 거지. 나를 안 물어. 그럼 얼마나 내 생명을 구하는 거 아니야. 엄청난 살기를 가진 사람의 사랑은 되게 큰 거야. 자비를 한번 베풀었다 하면 그 자비는 그냥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그 자비를 그렇게 나오려면 네 살기를 인정해야 그 무한한 자비가 나와. 네가 무자비하게 살기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안 써주는 게 엄청난 사랑이고 지켜줄 수 있어. 또 그 옆에 사람을 물어서 날 지켜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지킬 수 있는 힘도 돼, 그게. 근데 그 살기가 없는 애완견은 날 지켜줄 수 없어. 이해되냐? 네. 네가 그래서 그 살기를 인정해야 돼. 예. 그게 막강한 권력이야, 살기가 알고 보면. 근데 그런 너를 갖다 계속 수치 주고 가해하잖아. 예. 그냥 인정해야 되는데.
이제 인정할 수 있겠어? 예. 잔인성의 살기가. 잔인성의 살기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잔인한 김진수가. 잔인한 김진수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냉혈한 김진수가. 냉혈한 김진수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다 빼앗고 싶은 김진수가. 다 빼앗고 싶은 김진수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미움이. 미움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사이코패스가. 사이코패스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인정되지? 예. 응.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앉아봐. 잔인성의 살기를 한번 인정해봐. 어떻게 예. 되나? 예. 네가 몸으로 체험해야 돼. 마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분별하지 않게 돼. 야, 이렇게 나쁜 마음이라는 걸 인정하니까 출세를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네. 내 말 이해되지? 그래서 그렇게 막 공격 들어. 사람들이 그걸 다 나쁘다고 하니까 그 마음을 인정 못하는 거야. 잔인성의 살기 좋다고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지.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복을 많이 받는 거야. 남이 싫어하는 마음을 인정할수록 복을 많이 받아. 거부하는 마음을 인정할수록 가치가 높은 거야. 희귀하니까. 어, 근데 남이 다 좋아하는 사랑은 아무리 인정해도 뭐 복을 그렇게 뭐 엄청 달라지지 않아. 집착을 해봤자. 알아들어? 예. 그걸 딱 인정하면 네가 위험이 있게 돼. 되게 똑똑해져. 너가 원래 머리가 되게 좋아. 근데 그거 잔인성의 살기를 막 수치 줘서 그렇게 이상해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모르게 네가 그 잔인성의 살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를 희화화해서 너를 보면 그냥 웃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수치가 막 나가. 그 수치가 뭐야? 잔인한 나를 계속 수치주고 있어. 계속. 그래서 그 수치가 나가니까 웃긴 캐릭터가 돼버렸어. 절대 신뢰성이 없고 직장에서 출세 못하는 거야. 알겠어? 네. 그 냉정함이 올라오면, 냉정함 올라오는 거 느껴지지? 네. 그럼 냉정함이 납니다. 이거 딱 버리고 싶은 마음. 아우 귀찮아. 귀찮음이 납니다. 버리고 싶은 마음. 다 인정해. 욕을 먹어 그냥. 뭐라고 지랄할게요. 그럼. 그래요. 그냥 미움 받아. 그래 나 그런 놈이야. 이제 알았어 누나. 전화하지 마. 내가 끊어버려. 알겠니? 예. 당당해야 돼. 알아들어? 네가 막 그 잘못하는 것처럼 쩔쩔 매고 그러면 안 돼. 잘못이 하나도 없어. 살모사가 살모사 짓하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왜 자꾸 살모사 보고 애완결혼하라고 지랄들여? 대신에 미움받을 각오해야 되겠지? 예. 차라리 미움받고 출세하는 게 낫겠지? 네. 사랑받고 출세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 두 개 다 같지 않아. 인간은 항상 선택이요. 사랑받으려면 이렇게 찌질이로 계속 살아야 돼. 출세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멈춰야 돼. 대답해. 미움이 납니다. 미움이 납니다. 미움을 또 거부하고 있잖아, 네가. 이 바보야. 맨날 곰만 가르쳐줬어. IQ가 한 자리지도. 미움도 안 돼. 뭘 그걸 받는 걸 갖다가 거부하고 있잖아, 미움도. 그러니까 맨날 미움만 오지. 미움도 인정하게 돼 있어. 그 절차를 봐. 나중에는 좋아하게 돼 있어. 한동훈 장관이 그 애야. 지금 엄청 사랑받잖아. 그 미움도 딱 인정해버리고. 인정해! 살모사 인정하면 미움받아. 미움도 인정해버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건 사랑이야. 알아들어? 예. 알았지? 예. 오케이.